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역학 밤 으액 모임 이거 모임 하위모 개똥 쓰레기 카드 아니냐? 저거 뭐냐? 파지직 이중시전부터 강화를 하자. 하위모 스타트니까. 리얼 하위 모시. 증기장벽. 가방. 뭐, 줄건다 주네. 줄건다 주네. 강화하고 나서 저기 엘리트를 잡자. 지금 엘리트 잡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홀로그램 하위고. 볼벼 타기. 자주 보면 반갑습니다. 꽃샘 수위 헬로 월드 킹짱 월드 안녕 로봇. 정동빈을 냉전함. 좀더 빠른 카드도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느린 카드밖에 없네. 오리알콘 힘포션 FTL 후배 파기. FT냐 후파냐. 후파가 낫겠죠. 강성까지 나왔네. 보스 뭐 무난하게 잡을 것 같은데.
포션을 두 개를 먹긴 했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카즈모라 민망하십니다. 모발 모발. 표창을 먹을 수 있을까? 투하위모. 하위모 두장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에라이 미친. 별별 축하라니. 연기 찍고 엘리트 좀 파밍해볼까? 광기가 탕기 엘리트 3마리 있는데 불이 없어. 여기도 3마리 있는데 불 하나밖에 없어. 그지 같은 게임. 적당하게 불 엘리트 불 이렇게 갑시다. 타협을 보자. 그러게요. 깃털 왜 이렇게 커? 원래 저렇게 컸나? 많이 컸구나. 눈알 퀴. 뭐 이벤트 나왔으니까 해봅시다. 닐리. 뭔가 이벤트가 떴는데 안 하고 넘어가면 손해보는 기분이야. 긁어내기 특 하위모 버림. 털보 털보 태보 탈바꿈 하위모. 뭐해? 보호해. 부팅 과정. 부팅 과정을 안 썼다가 하위모로 가져오는 식으로도 활용이 되지. 어떡하지? 증장을 하나 더 쓸까? 깡깡깡 카카 킹시 시작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괜히 꼬인다. 또 나왔어. 900파이 넣을 거야. 근데 첨탑이 첨탑해서 이게 안 잡힌단 말이지. 우와. 까꿔. 어, 파워 포션. 뭐가 나올란가? 공격 포션이 지금은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니, 미친. 찍기냐, 광선이냐. 찍기 하면 3코스트 확보 가능할 것 같은데. 킹킹킹 선. 난 뭘 고민한 걸까? 우와. 파워 포션. 후파 하나 더 써도 될 것 같긴 하다. 아니면은 편향을 넣어서 방어를 올릴까? 유도배? 당연히 먹어야죠. 아닌가? 아, 리하. 맨날 릴리 있는 거 까먹고 가운데에 누르. 아 뭐야? 아아에 비켜요. 찍. 리벤지 개꿀. 화염보다 스테로이드가 낫겠다. 아니, 부팅 과장 또 나왔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가방 때문에 괜찮지. 도갈. 배터리 충전이 더 나으려나? 하위모 두 개 같이 잡힐 경우도 있을 거고. 오늘 미쳤다고요? 김나 성방 다이아방 3등 감사합니다.
엔터 더 건전이요. 32명. 방열판 되돌리기 휩쓸기. 아니? 여기서 알이 두 개가? 보임. 이거 보임. 뭔가 일어나고 있음. 쌍란. 다음 턴에 하위모 또 나오죠. 뭐야? 아이 피가. 퍼펙트. 탐색 메아리 뭐가 좋을까? 이제 미래를 봐야 된다고. 메아리가 나을 수도 있지. 필드전은 당연히 탐색이 좋겠지만. 아니 뭐야 이게 스네코 하이모? 아니야 지금 영 코스트 너무 많아. 왕관? 투이키? 투이키밖에 없겠다. 킹관? 투이키? 킹관? 투이키? 왕관? 알두 갠데 왕관이라니. 엘리트, 엘리트, 엘리트. 어차피 길 저기밖에 없어. 아이모가 또 나왔어? 재밌네. 이래도 릴리가 아닙니까? 킹갓 릴리. 재밌다. 여기서 메아리 이스테기?
뭔가 일어나고 있음. 내 덱에 메아리 한 장도 없는데 갑자기 2스택했어. 병폭 넣을 만한 거 없죠? 치약 재구성, 치약 편향. 치약 편향이랑 미래의 예지는 별 필요 없을란가? 아 잠깐만, 멤버십 있었네. 이러면은 당장 카드 제거가 안 되는구나. 멤버십 하지 말까? 근데 다음 층 상점까지 생각하면은 멤버십이 이득이긴 이득일 것 같아요. 소비 투입기 가능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소비 하나 넣어놓을까? 일단 치약 편향이면은 굉장히 저거 방어도 이제 방어가 거의 해소가 됐어. 치약 편향에다가 냉정함 돌리면서 소비가 지금 코스트 없어서 못 쓰죠. 버프 필요 없는데 그냥 반가워서 먹었다. 치약 편향 케이드. 그냥 레비할 걸. 추위보다는 저게 나은데, 저거 뭐냐. 냉정함이 나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저거까지 걸러버리면은 나중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왕관이라서. 함부로 걸을 수가 없다. 치약 편향 자체가 확실히 이게 세긴 세. 불같이. 없어도 충분히 잡겠지. 지금 레포 나와도 약간 넣을까 말까 그런 느낌인데. 아씨. 불가침사 했군. 아니 체력 왜 이렇게 많이 남지?
아니 강화할 것도 없다. 앨리스 잡고 나서 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해시계를 못 먹네. 별로 대단하게 필요한 건 아닌데. 이거 도가리잖아. 이게 게임이지. 이것이 바로 무한 동력 배터리이라. 개꿀인데? 탑에까지 있으니까 이거 꽤잘 나오는데? 게다가 강섬 잡히면은 들어오도 됨. 걱정하지 마세요. 달팽이가 있습니다. 난게 아이고 수경을 하느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실력! 아, 아니구나. 뭐야. 실망. 호스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실력이 부족했다. 탐색은 왜 자꾸 나와? 허니소코님 반갑습니다. 메아리 필요 없어. 아이 저거 어이 에카님 아이고 난민 터진다. 아 에카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어 조각모음이다. 너였죠 당연히. 나나나나 대회 3등에서 상금 5만원입니다 이거 편향 먼저 써야 되잖아. 내 말 맞지? 엔터 더 건전이요.
아닌데요. 아무튼 무한을 좀 노려보자. 저거 있나? 홀로그램. 홀로그램으로 이 코스트 아이모랑 광기랑 가져올 수가 없구나. 홀로그램으로 아, 뭐안 되지. 논리적으로 다가 안 된다. 핸드 겁나 날리네 진짜. 이 고스트 하며 들고 오고.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광기 대충 쓸걸 그랬나. 굳이 무한을 안 돌려도 덱파워가 센데. 걷어내기 들고 오자. 심장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싸워봐야 알지. 아무튼 포션 같은 거 없이는 힘들 거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 됐다. 드로우 포션만 나와도 충분히 세니까. 재활용 나와도 괜찮을 것 같긴 하다. 재활용이야 뭐 닐리에서 뽑으면 되나? 아, 잘 모르겠고. 이게 낑낑이가 안 나오네. 광광. 아이 미쳤네. 이거 한 턴만 더 버티자 그냥. 상공식 이양 물고 안 잡히죠.
홀로그램을 좀. 아, 됐다. 된게 아닌가? 된 것까진 아니지. 아예 냉기부채나 좀 남겨놓을 걸. 한개더 해야 되는데. 이거만 돌리면 후각탄이 꽁맛을 못 보잖아요. 근데 이거 수비 어떻게 얻지? 심장은 쓸 때마다 데미지 입잖아. 광기를 배터리 충전 같은 거에 넣어야 되나? 아니, 그리고 이거 드론 어디 가냐? 프리즘 경로가. 저거 드루 보션이랑 재구성이랑 치약은 왜또 나왔어? 아니면은 그냥 스테로이드 치약을 할까? 폭력? 폭력 딱일 것 같다. 폭력 재구성 넣지 말고 폭력 넣을까? 아, 둘다 넣을까? 재구성이랑 폭력이랑. 근데 둘다 넣으면은 카드 제거를 한장 못해. 폭력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재구성보다. 역시 타격을 지우면 되나? 폭력까지 들어갔으니까 타격 지워야겠지. 자가수리. 드루 포션. 네, 깨작깨작 딜 넣는 거 필요 없을 것 같아. 드루가 더 중요할 것 같아. 딜이 모자란 게 아니라 수비가 모자란 덱이니까. 여기가 고비지. 이래서 드로우 포션을 들고 왔지. 편향이랑 뭘 들고 오지? 하이모? 진짜 창과 방패 미쳤다. 답 없는 것들.
아, 이거 실력 믿어야 되네. 실력 한번 보여주십시오. 짠! 실력. 팽이? 오한? 멀리 가나 하나 까먹긴 하는데. 아, 망했네. 꼬였다. 큰일 났네. 방법이 없나? 팽이각을 봐야 되나? 첫 턴엔드가 너무 그지 같았다. 홀로그램 연코 만드는 방법이죠. 아, 아깝다니 고맙습니다. 아니 아까 보면은 올리지를 바로 아니
채소는 하트에 가루가루니 미소를 전해주는 채소와 가루가루 안돼안돼 중가루와 채소의 거 홀로그램 하위모 김능성. 근데 해봤자 200딜 밖에 못 넣는 단점은 그대로 있어. 포션 늦게 먹었다. 차라리 저게 창공 안.. 아니.. 편향이 갑자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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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잇 으잇 아 답답해. 너무 답답하다. 아이 창공씨는 그만 나오라고. 갑자기 창공 미라 선택됐는데. 살려줘요.
거의 죽기 전이다. 나도 쟤도. 퍼퍼야 힘내. 안돼. 힘을 내지 못하니. 저거 90딜 막을 수 있는 거 없죠. 잡을 수가 없는데요. 아, 반사로. 일단 딜 제일 센 거는 여기까지 하는 게 딜이 제일 세지. 60딜 맞아야 되는데 이거 죽었네. 더 뭐해. 메아리 먼저 썼으면 죽었죠. 피가 오였. 메아리 두 번 쓰면은 죽잖아요. 버퍼? 아, 버퍼 있네. 버퍼 까먹고 있었다. 이번 탄에 다 타였으면은 살았을 텐데. 잡는다고요? 지금 방어력 몇이야? 방어력 40. 저거 하면은 네, 58. 10번 맞고 깎인 다음에 다음 건에 맞으면 죽잖아. 지금 58 방어 제가 죽는다고요. 1뱀 스노우볼. 여기서 조각몸 쓰면은 방어도 손해보잖아요. 포션 서수 단계 이렇게. 그냥 이긴 걸로 치면 안 될까? 무슨 구로 하지 않는데? 무슨 구로 하지 않는데? 구왕왕님. 이게 얼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 뭐 이런 그지 같은 게임이 있어.
그냥 이긴 걸로 치면 될까요? 아니, 포션 늦게 먹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하이모 쓰고 딜을 더 넣을까? 아 근데 진짜 핸드 그지같이 잡혔다. 어떻게 이렇게 잡히냐? 개똥개. 차라리 증폭 편향을 할 수 있을까? 아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얘는 안 잡혀. 여기서 아 치. 눈알 퀵이 있어야 되는데. 메아리다. 이거 바뀌네. 메아리 폭력을 통한 해결이 일된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 아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 확실히 심장도 졸라 세. 이게 저거만 쓴게 아니라 창과 방패만 쓴게 아니라. 아, 웃음소리 들고 와야 되는데. 증폭 편향 걷어내기가 낫겠지. 영 코스트 카드 많으니까. 이걸 메아리를 준다고라?
3 데미지 너무 너무 아픈데. 어쨌든 지금 방어가 안 되니까 드로우를 보는 게 맞죠. 끝인가 이번 턴에? 편향이 다 해먹네. 추하게 깼다. 치팅맨. 환자가 살아납니다. 아, 하위모에다가 광기 넣는 게 개꿀잼이었는데. 치코리타요. 님들 좀 일찍 자면 안 될까?